진짜. Golem and a lock it up. 북미 대표 선발전 4강입니다. 팀 디근타스 그리고 C9의 두 번째 경기. C9이 먼저 1승을 추가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가져간다면 C9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국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차이가 확실히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아, 럼블 확실히 무섭기 때문에 럼블, 네. 이블린, 쉔 그리고 이즈리얼, 소나, 리신 이렇게 먼저 편해졌고요. 자크 가져갔네요. 저 이 화면 넘어갈 때 약간 좀 놀래요. 튕긴 게 아닌가 하고. 네, 가끔. 네. 아우, 스타일 좋은데요, 이 선수? 자크를 가져가고 제드를 가져왔어요. 제드와 앨리스. 네. Are basically lining up their pick. 와, down, 거의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패치 버전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OP 챔프들이 지금 서로 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재밌죠. 네, 이러면 볼만해요. 이러면은 우리 그 국내에서 보던 그런 경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르반. 그 디그타스는 스카라가 다시 한번 다이아나 뽑아 들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서폿을 골라놓고 좀 보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미드는 나와 있고요 이미. 네, 미드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대 라이너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픽을 했는데 요새 추세는 상대 정글이나 서폿까지 보고 그러거든요. 자, 지금 트롤할 것 같은데요, C9? 설마 저 부활 총명? 저거가 갖고 나오진 않겠죠. 자, 피들까지 나왔습니다. 피들 서폿을 자, 정규 시즌 때에는 5경기 정도 했었거든요. 아, 네. 진짜 좋아요. 2승 3패 정도로 좋지는 않았는데. 아, 다시 한번 애쉬 꺼내듭니다. 애쉬 블라디. 혹시라도 뭐 기맵 눈맵 할까봐 제드와 앨리스가 서로 어떤 라인인지 헷갈리게 하려고 스펠을 숨기는 건 아니고요. 껍잡이 안 보이니까. 네. 일종의 수면 실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팀원들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앨리스랑 제드만. 자, 마지막 피카드 두 장이 남았습니다. 디그니타스 이번 경기까지 지게 된다면 3-4위전을 치게 되죠. 네. 아마도 전 경기와 동일한 원딜이 예상이 되고요. 베인! 베인 좋죠. 베인이요. 좋아요. 네. 베인 나왔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베인 세스메크 조합이거든요. 타서스까지 베인 빼고 오장판인데 오장판. 와. 자크의 바운스까지 장판으로 치면은 오장판이거든요. 완벽한 지금 베인 세스메이커입니다. 조합이 앨리스 거미 장판. 네. 자, 이번에도 이 조합 한번 또 나왔습니다. 애쉬와 자이라. 네. 분명히 조금 전에 이거 왜 우리가 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자이라 뽑아 들죠. 그리고 카서스가 나약해 보이지만 또 제드 상대로 잘 버티는 챔프 중에 하나예요. 원거리에서 CS만 챙기면서 탈지를 활용해서 솔킴만 안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가지고 있는 스펠만 봐서는 또 피들이 좀 공격적으로 라인전 운영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 말을 들었고요. 카서스 탈지는 확실히 제드를 겨냥한 네네. 스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이 미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드와 카서스 네.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드가 그러니까 황폐화만 피해주면서 디교환하고 그 다음에 미니언 챙겨주면은 제드가 라인전 그냥 뭐 카서스 정도는 압살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입장 차이인데 제드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네. 카서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드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카서스 정도면 그냥 무난해요. 먹히는 정도의 챔프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제드 상대로 좋은 챔프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제드가 OP고요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디그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간절하거든요. 네. 승전에 올라가느냐 3-4위전을 치르느냐.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디그나스가 만약에 라인전 단계를 이 조합으로 무난히 넘기거나 좀 유리하게 넘기면 충분히 후반도 훨씬 좋아요. 아, 그렇죠. 네. 후반을 좀 보는 픽이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죠. 후반을 보는 픽은 라인전 단계에서 안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전제야. 깔려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를 바 없고 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영향을 사서 네. 출발을 했다 정도 잠시 멈췄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2랩 때 또 카스가 좀 조심을 해줘야겠고요. 네. That's actually something that Sneaky said when he picked Vayne at one point in the season. Like, 지금 미드에서 뭐 잠깐 만났죠. That's what Amakiripai is going to be trying to do. You can kill Zed, but Zed can also kill you. So it's a dangerous match. 시확인. 아 이것도 데마시아의 발로 살짝 봤는데 마지막에 살짝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탄성 주먹 먼저 찍었네요. That Lemonation did in the prior game. But he didn't have to do. 야, 그 사이에 자이라가 지금 깊숙이 들어와서 와도 정말 잘해줬어요. 본인 쪽이죠. 일단 지금 자이라 규환은 눌러야겠고 이거 앨리스랑 테로가 테로가 자 앨리스 테로 테로 갈 때가 아, 공포 아 이건 전멸 타 올라가요. 전멸 타고 올라가요. 아 근데 뭐 예 아 네. 이거는 아 글쎄요 반대로 생각했을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이라는 테러가 없었어요. 상대가 우리 블루로 들어왔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반대로 뛰, 그러니까 앨리스 입장에서 그쪽에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눈으로 보고 나서 도망간 거잖아요. 네. 그냥 상대 기지 쪽으로 달리는 게 여차하면 전멸까지 쓰면서 경험치 주더라도 킬만 안 내주는 쪽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역주행을 했었어요. 네. 그것도 아니면 네. 상대 정글로 들어가되 전멸로 따라 타기 애매한 닥도로 막 전멸 타고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너무 대놓고 그냥 도주를 했어요. 아까도 그랬듯이 1레벨 공포를 찍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영경기네요. 네. And he's able to pick up awards. 아주 허무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C9의 매력이에요 이게 보니까 네. 접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본인들이 스스로 핸디캡을 네. 왜냐면 본인들이 한타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라인섭 없이 갑니다. 네. 네. 이게 그런 이게 굉장히 영리한 걸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자신이 하는 게임이 10년 20년 흥하려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야 이게 지금 당장 개인의 영달 팀 아니야. 성적은 필요 없고 20년 정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이머 뭐 게이머 끝나고 뭐 할래? 게이머 안 끝나고 오래 끌고 가면 되거든요. 게임 내 실시간 아, 네. 라이어까지 생각을 해주는 네. 네. 게임 내 실시간 TPA 코스프레인가요? 아 그렇죠. 어쨌든 자크가 퍼스트 롤을 먹었기 때문에 신발 와드까지 기분 좋게 사올 수 있었네요. 야 자크 입장에서 시작할 때 도란방패 1포션을 시작했는데 킬 먹고 와드 신발 사오면 라인전 너무 편하죠. 그렇죠. 네, 뭐 갱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기본적으로 신발이 있으면 또 CC가 없는 블라디미르기 때문에 이거 애매해요. 이거 이거 뭐 이거 근데 뒤로 돌아오는 거라 이거 와드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아, 이거 전멸 타이밍 잘 잡아 전멸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전멸 공포 아, 전멸 공포 전멸 공포 전멸을 피했거든요. 우와 아 전멸 쓰면서 한대 잡아 냈습니다. 아 애쉬 땅 다시 정글에 야 마무리 보호막 애쉬가 먹었어요. 네 보호막 꺼지는 타이밍에 막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씨는 약간 이득이죠. 애쉬 뭐하나요? 이렇게 되면은 애쉬 뭐하나요? 애쉬 이건 손해죠. 아 뭐 전멸 있어요. 이거 전멸 있는데요. 아 이거 잘못 따라가 이거 스킬 맞을 수도 있어요. 전멸 날렸어. 전멸 날린 거 아니죠? 살았습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있잖아. 아낌없이 전멸. 뭐? 전멸의 향연. 전멸의 장치. 전멸의 장치입니다. 전멸의 장치. 와. 야. 이거 전멸 날린 건 아닌데 어쨌든 애쉬가 살았어요. 아니 전멸을 실시간으로 지금 봐요 저희가. 아니 애초에 자르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상대 전멸 쓰자마자 전멸 쓰고 깃발을 꼽았어야죠 기장을. 아 자르반의 전멸. 네. 자르반의 전멸. 예 자르반의 전멸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아슬아슬 오자랐죠. 아니면 평타인데 아니면 진짜 깃 그냥 발가락 끝에 꼽혀야 됐는데요. 그냥 애쉬가 연기를 잘했다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은요, 네. 자크 블라디 빼면은 모든 챔피언들의 전멸이 없어요. 네, 없어요. 저 지금 저 블라디 대신 제가 탑해도 돼요? 안 되겠죠?
어 이거 블러디 체력이 블러디가 자크한테 라인전 좋다고도 많이 그렇죠. 네네. 지금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다음에 퍼스트 블러드 먹고 왔던 자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버블을 먹은 자크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 라인만 당겨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제가 그때 아까 1경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블라디 그러니까 그 CJ의 그 플레임 선수와 샤이 선수가 말할 때 그러니까 자크가 블라디를 솔킬 낼 수 있는 한 타이밍이 궁극기 찍고 6렙 7렙 구간이거든요. 어, 같은 구간부터 두 번 당할까요? 아 이거? 두 번 당할까요? 또 또? 아 봤어요. 맥렬 성장.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뭐냐면 그 당하는 게 뭐냐면 블라디가 자크한테 세총발사랑 궁극기랑 모든 스킬 다 맞았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피용동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블라디가 라인까지 땡겼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거의 솔킬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게까지 감안해봤을 때는 퍼블 먹은 자크는 스노우블링을 굴리기 좀 어렵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렇다더라도 CS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크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더스가 아무리 나약하고 뭐 제드 상대로 별로 혹시 맞았고요. 체력을 빼는 정도에 맞는 2렙 차이요. 2렙 차이. 네. 체력 빼는 정도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카더스가 아무리 뭐 나약하고 뭐 제드 상대로 뭐 힘들다라고 해도 카더스만큼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까다로운 애들도 없어요. 그렇죠. 워낙에 사정거리 화폐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거의 타워 옆에 끼고 지금 옆구리에 끼고 지금 파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AD 미드 AD들이 카스 상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멀리서 파밍만 하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드래곤입니다. 이거 레바니 귀한다는 걸 받기 알았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체력 뺀 보람이 정말 있고 남. 엘리스 근데 진짜 오는 타이밍이 피드 궁극기 들어오나요? 아 그냥 오네요. 오랩이죠. 오랩이죠. 오랩인가요? 어 제드. 네. 어 무력이 안 들어가네요. 네. G9 이번 경기도 약간 불리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 드래곤까지 섭취를 하면서 다시 글로벌도 앞서 나갑니다. 섭취가 왜요? 아니 드래곤 먹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드래곤 먹는 거 아니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요. 드래곤은 엄청난 골드를 준다고요. 드래곤이 얼마 줘? 그럼요. 웬만한 비타민 C 같은 거는 집어쳐야 돼요. 드래곤이 완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요. 기본적으로 드래곤 그 드래곤이란다. 그 용이 네. 버릴 게 없어요. 아 그럼요. 발톱 쓰기. 아 그러면 가죽 네. 가죽도 쓰고요. 쓰고 네. 가죽 쓰고 눈깔 쓰고 네. 뿔 쓰고. 어 수염도 쓰고. 그럼요. 네. 뼈도 써요. 뼈도. 수염이요? 수염? 그건 드래곤볼에 나온 용인데요. 그러니까. 장하다 드래곤볼. 여기서 쓰고 막. 여의주 7개 보면 저 소원 누나를 위해서 빌게요. 그렇죠. 젊어지라고. 아, 전 충분히 즐겼습니다. 네. 니 걱정이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지? 썩썩 좋은 인생이었다. 아. 네. 아 제드 영양 아직도 안 먹었죠. 그러고 보니까. 네, 이건 뭐. 어 제드 영양 안 먹은 거 생각해 보니까 네. 마치 그 어제 챔스 결승이 떠오르네요. 블라인드 픽으로 서로 맛 제드를 만났는데 아. 초반에 퍼블을 먹었던 제드가 영약을 사온 걸 끝까지 못 썼어요 제드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때 뭐인? 어! 어! 근데 이거는 근데 아 자르반이었어요. 공포 대박 공포. 피드만 살면 피드만 살면 성공. 야 성공. 이건 좀 본인이 그렇게 각을 내줬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피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에이. 전멸 보호막 다 있었거든요. 네. 살려고 마음먹으면 살 수 있는데 피들의 눈을 먹어가지고 네. 미드에서는 지금 제드가 카더스 자자자자자자 어? 꽃이 맞고 아! 위관프레 맞았어요. 위관프레 맞았어요. 이건 잡히죠. 이건 잡히죠. 보호막 샀다 해도 잡히게 됩니다. 아, 선구가 조금만 빨리 들어갔으면 네. 지금 신경도 쿨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미드에서 제드가 영양 먹고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 가게 두어라. 가게 두어라. 네. 아, 제드가 전멸 방향이 정말 좋았네요. 네. 제드가 계속 킬 다 냈습니다. 그 이전 타이밍에 궁극기 쓰면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네. 카서스 탈진 때문에 못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점화를 아껴뒀던 게 네. 신한수였네요. 네. 오! 전멸 빠졌어요. 엘리스타 전멸! 전멸! 아, 이런 피드까지 어그로! 아, 이런 피드까지 잡히죠. 잡히죠. 어그로 잘 끌어, 네. 어그로 잘 나눠끌어주고요. 신은 이런 호흡이 너무 좋죠. 와. 그동안 미드를 가져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유일하게 탑만 퍼블 먹었던 자크였는데 탑도 밀려요. 전라인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시너지인가요? 제드가 갑니다. 제드 와요. 어, 이거 근데 자크 패시브 있어. 어, 귀왕 찾아. 네. 아, 냄새 맡았어요. 냄새 맡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탑 충분히 밀 수 있고. 어, 가다 다시 와요. 네, 그냥 냄새 맡았어요. 네. 못 오게만 하고 귀한 좀 늦게만 하게 해. 와. 하고 탑만 밀어도 이러면 한순간에 탑 3개랑 지금 봇 듀오 미드까지 잡아낸 거예요. 네, 이건 네. 뭐 얼마나 글로벌드가 벌어진 겁니까? 순식간 4천 골드. 어, 신하인. 뭐 전 경기 끝날 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리하게 시작한 것도 그렇게 화려하게 역전했거든요. 네. 조금 유리하면 이렇게 유리하면 그냥 원사드한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력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전 집에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희망적인데요? 누나 빨리 가자. 몇 시죠? 5시. 5시? 누나 집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좀 넘게. 1시간 넘게 걸린다고요? 왕복 2시간? 그렇죠? 네. 집에는 갔다 오고 싶은데. 오늘은 다른 쪽으로 이제 PDD에게 전해질 것 같다고 키위키드가 자크를 PDD만 못하는 건 아니다. 아, 근데 홀스타 팀은 잘 못 짜겠어요. 그건 누구라도 못 짜요. 아, 저 거기 소파 되게 좋던데? 어? 그거는 그래. 네. 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네. 경기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청골 정도까지 버려놨고 아시 저희가 지금 북미 국대선발전 아, 네. 중이었죠? 그렇죠. 네. 잡 얘기하는 줄 알고 어서 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용 1분 남았거든요. 이기 세면 뭐 C라인이 그냥 용탐에 가서 서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네. 게다가 뭐 전 라인의 1차 털에서 다 밀어넣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벌스가 지금 그래서 약간 부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탑으로. 이거는 자기도 안 갈 테니까 자크는 와라. 네. 왜냐면 지금 미니언 개체 수를 봤을 땐 이거 안 오면은 네. 안 오면은 타워 밀리고 와도 문제인 게 기본적으로 블라디는 네. 일정 수치가 올라가고 저 코어템이 하나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푸시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어떤 챔프라도 말려요. 지금 블라디를 상대로 타워를 당기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맞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템으로 네. 기계형 가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으로 운전자 망토를 갔는데 네. 이렇게 되면 퍼스트 블러드 먹은 보람이 진짜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뭐 상대가 워낙에 지금 뭐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템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자켓 입장에서도 아 드래곤 계속해서 아, 그냥 줘야 돼요. 이거 그냥 줘야 돼요. 이게 신화에 같이 네. 라인전을 말리더라도 중후반의 운영이라든지 한타로 극복하는 팀의 장점이 뭐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라인전이 정말 잘 풀렸을 때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안 되던 것도 역전시키는 의미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 경기 초반에 픽하면서 얘기했던 자크, 자르반, 뭐 카서스 장판에 피드 장판에 베인이 쓸어 담는 그림 네. 그 그림이 지금 어떻게 해서도 안 나와요. 네. 무력합니다 좀. 그게 앞서 말했던 블라디의 탑 무한 푸시와도 연계가 되죠. 네. 자크가 합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 이제 지금 합류하게 되는데 아 이것도 신화일 거예요. 네. 가면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스마스게이 그냥 스마스게만 오버요. 자르반이 먹었어. 에시니 시켰어. 에시니 시켰어요. 여기 뒤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블라디 유치야 써줘. 블라디 유치야. 아 피더니. 에시 많이 빠졌고. 아 잡혔어요. 그냥 더도 죽죠. 네. 상제 강제 이니시팅에 네, 이거는 좀 컸습니다. 자르반이 강타로 블루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너무 아쉬운 게 딱 강타로만 블루 먹게 그냥 이렇게 되면 던졌네요. 약간 강타로만 블루 먹게 약간 액션만 취해줘야지
상대 미드가 못 먹게끔 네. 뭐 블루를 먹을 생각하거나 이니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이 초반에 벌어진 거 그리고 본인들이 픽을 해온 이 조합을 봤을 때 이 타이밍을 최대한 교전 없이 잘 넘겨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당장 용을 먹혔잖아요. 뺏겼단 말이에요. 당장 용싸움을 해야 될 것도 아니라면 최대한 소극적으로 뭔가 후반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니시에이티 그렇죠. 그러하네요. 그러니까 상대 강제 이니시에이팅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장점이란 뭐냐? 본인들이 원하는 고도에서 싸움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그니타스는 지금 굳이 싸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블루를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이 강타로 뺏어 먹고 뒤로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상대 뒤를 잡고 애쉬가 마법의 수정화서를 상대 뒤를 잡고 노렸던 거예요. 그게 그런 그림이 나왔던 이유 중에 자크가 뛰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네요. 자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애초에 자크가 그 딜러 라인에 스킬이 들어가지 않고 탱커 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니시에이팅이었는데 어쨌든 그냥 그 사실상 세총발사 정도만 넣고 네. 결과적으로 크롬즈가 블루를 먹으면 어쨌든 스카라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손해를 끼칠 수 손해를 이미 입었어요. 그 네. 손해를 입었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녹아버렸죠. 네. 네. 진영이 갈리면서 여기서 또 스니키가 한 방 해줬죠. 그렇죠. 뭐 4K 차이지만 이미 글로벌 골든 차이가 7,000 벌어졌죠. 두 당 1,500 정도 이미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1,500이면 거의 코어템 반개죠. 지금 블라디미르도 조냐 아이템 뭐죠 큰 지팡이 나와 있고요 이미. 그리고 지금 보니까 라이너들이 핑화를 하나씩. 네. 아 성실하네요. 이게 상대 그 자크라든지 피드스틱 이런 식의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단기 이니시 당하지 않기 이런 이니시에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저런 핑크와드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강제 이니시만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망령이 드건이 나오고 자 마관 신발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블라디비에서 너무 가난하거든요. 이 키를 먹긴 먹었어요. 아, 먹긴 먹었는데 퍼블 먹은 자크라고 하기에는 지금 템트리나 템 상황이 네. 상대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게 밀려요. 뭐 맞는 게 없네요. 아 자크 날아왔는데 야 마법의 수정화산 맞았고요. 하우스로 도망가요. 네. 근데 약간 앨리스 약간 오버했거든요. 좋다, 블라디 왔어요. 블라디 왔어요. 방패인데요. 회사병 일단 카서스 단일공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나머지는 나 예. 더 이상 뭐 거기도 이렇게 되면은 제드가 기다리고 있고 다이브 생각하나요? 다이브 생각하나요? 자 우선 와드 지우고요 네. 뒤쪽에서 베인 노려주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그쵸? 다음 미니언 올 때 C9이 체력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죠. 뒤에서 한번 스카라 아 고치마였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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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타워 허깅하고 있다가 저렇게 죽을 때거든요. 창판도 네.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진원곡도 누를까 말까 갈 텐데요. 그냥 괜히 그냥 누를까 네. 하지만 아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양념을 쳐놓을까 네. 많은 생각이 드는 슬쳐져. 원래 카노스는 죽어도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체부잖아요. 한타 때 네. 저렇게 한타 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카노스 하는 입장에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어? 혼자 막 들어갑니다. 일단 뭐 경기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거의 이제 슬슬 9000골. 네. 아 블라디 탑 블라디가. 아 제가 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블라디가 푸시하기 시작하면은. 네. 정말 빠르죠. 빠른데 타워 끼고 있어도 계속 스킬을 난사하기 때문에. 제드가 바톤 밀고 블라디가 탑 밀고 이거 아, 디그니타스 정말 이거 지옥이네요. 네. 네. basically saying 어제 잠깐은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스카라가 탑에 묶여 있어야 돼요. 소강 상태입니다. 9대 4에 인드라 스코어. 네. 방심하면 역점 나오는 스코어죠. 그리고 타워도 4대 0.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드도 이제 또 압박을 주고요. 자이라가 오라크 를 먹었기 때문에 뭐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야 지우고 시야 싸움도 한번 또 해주고요. 네. 할 거 다 해요. 시나이 보면 용 용 딱 땡 하고 근데 눈 뜨자마자 내장부터 네. 우선 돌려내고
네, 껍질 까서. 껍질. 어, 이거. 야! 잘 들어왔어요. 일단 아, 용은 에이스가 챙겼어. 용은 에이스가 챙겼어. 근데 에이스가 에이스라면, 어, 에이스가 에이스? 아니 이러면 버리면 돼요. 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한 두 명 버리면 돼요. 선고예요, 선고. 네, 한 두 명 버리면 돼요. 이건 잡히네요. 네. 이건 잘했네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아니 밀 수는 없지만 블라니가 블라니가 백도어를 이렇게 저렇게 타워에 맞아도 되는 게 어차피 핀 바로 되거든요. 미디어 오자마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9 방심하면 역전 잘 나온 스코어거든요. 네. 지금은 뭐 자크나 피데스틱의 강제 이니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와가지고 그 플러그를 꼽는 이니시 있거든요. 안다게 맞나요? 엄마가 플러그를 꼽는 건 뭐예요? 뽑는 거 아닌가? 뽑는 거. 거겠죠? 제 머리를 꼽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뭐 드래곤을 내장부터 꺼낸 다음에 껍질을 벗긴다고 하시잖아. 근데 원래 파충류는 그렇게 요리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아 파충류 맞죠. 용이 실존 한다면 파충류겠죠. 파충류. 이거 맞대. 자기 스킬 쌓아놨는. 전멸. 네, 이거는 한번 휘로 확인해봤던 거였죠.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침착하게 있었다면 전멸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그림자로 빠졌어도 그렇죠. 됐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킬을 쌓아놓고도 네. 반응이 느렸어요. 왜 그렇게 부시를 왜 체크한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네. 살아있는 그림자 방금 썼었죠. 썼었죠. 쓴 거 아니었나요? 한 네. 번? 그 한 번 W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눌렸죠. 그러니까 더 빠른 걸 생각한 거야 이게. 네. 원래 이동기가 있어도 전멸이 써야 될 때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말파 같은 경우에 도망갈 때 전멸과 그 멈출 수 없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전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멈출 수 없는 힘은 바로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물릴까봐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냥 전멸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는 자 뭐 경기가 좀 하나 기울긴 했습니다. 아 블라디미르 지옥이에요. 지옥 조냐 오 조냐 안 갔어요. 라바돈 지옥 못 갔어. 이거 오 오랜만이다 라바돈. 이 데미지 진짜 헬이거든요. 이러면 와 조냐 안 갔네요. 조냐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조냐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큰 지팡이로 가는 주문력템들 있잖아요. 워낙에 그 뭐 대파라든지 조냐라든지 데캡이라든지 주문력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뭐 사실 조냐만 가도 주문력은 충분하고 거기에 뭐 2초 동안 어그까지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워낙에 유리하니까 데캡을 가네요. 어? 저? 바론인가요? 이거 볼까요? 상대 볼까요? 빠르죠. 자이라 이거 앨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죠. 상대가 그 각 순간적으로 이거 그냥 가져와. 네. 땅 그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대 딜은 바로 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빨리 빼야 돼요. 자 바론을 너무 허무하게 내줬습니다. 원래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드리타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데요. 상황이 불리했는데 거기다 바론까지 내주게 되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다이브까지도 가능하죠. 오 글로벌 골드가 이미 만이 넘었네요. 드리타가 압박 주고 있고요. 네. 다른 건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요. 중간쯤에서 만나는 라인인데 지금 뭐 바론 버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제드랑 블라디가 스피드 타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 더 까다로워요. 이제는 바론 버프가 없을 때도 그게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얘기는 네. 바론 버프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서 그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제드 상대로도 블라디 상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아 라인 클리어. 야 아 여기까지 크게 흔들어서 그렇지 블라디는 진짜 네. 네 블라디가 사실 우리가 잊혀져서 그렇지 왕기형 점프예요. 맞습니다. 이미 그리고 왕기를 한 거죠 이 정도면. 다음 템도 지금 증표의 고소만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냐 갈 거거든요. 네 와 그럼 무시무시합니다. 자 스피드 너무 빨라요 양쪽. 네 이거는 뭐 블라디도 블라디 제드도 제드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괴롭죠. 네.
that Dignitas executed, Cloud9 shows that they are confident about the laning phase, and we saw high. 이거는 예, C9이 굳이 이렇게 질질 끌 필요 없이. 방금 미드 한번 푸시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카운스라는데 라인 킬러를 빠르게 끝내버리니까 그냥 한번 라인 다시 한번 싹 다 정리해놓고 미드 푸시에 가서 애쉬로 이니시 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약간 그 상대 장판 조합에 카운터 당할 우려까지 있어서 그렇죠. 예, 역전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예. 아 뭐 2만 골이든 3만 골이든 역전 나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3만 골은 모르겠네요. 2만 골 역전도 본 적이 있어서요. 아 있어요? 네. 2만 골. 네.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있죠. 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다시피 근데 2만 골, 3만 골 역전 같은 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치 맞았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되면 다 똑같거든요. 풀템이거든요. 자, 유치하는 좀 야, 지금 애쉬 빗나갔어요. 운동이 블라디, 블라디 피해 보세요. 아 블라디 완기했어요. 피어트 피해인데 블라디미는 순 그 스네키 트립 혈사병 순수한 데미지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폭딜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못 본 사이에 공허의 지팡이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증포의 고소로 뭐 방템 조냐간다 이런 얘기했는데 방템을 갈 리가 없죠. 네. 보통 혈사병의 딜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데 혈사병 딜만으로 이게 폭딜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라디미르가 아까 보면 스피드도 많이 하고 파밍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레벨을 보시면 블라디미르 이미 궁극기에서 혈사병이 30킬이 찍혔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데미지거든요. 30킬부터는. 야. 그리고 오랜만에 또 그 데캡을 보다 보니까 라바드의 중무자를 보다 보니까 그 블라디미르의 딜 자체가 가늠이 잘 안 돼요. 이제까지만 항상 조냐를 보다 보니까 제드 중요한 표시. 네. 야, 반피. 이거 이기면 애쉬 13전 13승. 네, 그렇죠. 애쉬만 말하면은 섭섭하죠, 자이라도. 그렇죠. 자이라도 마찬가지고요. 희한하네요, 애쉬. 이걸 이렇게 또 캐리도 하고. 네. 아, 뭐 애쉬가 캐리했다는 느낌은 사실 이번 경기 좀 안 되긴 하는데 안 싼 게 캐리한 거예요, 애쉬. 너 블라디미르라면. 잘 큰 블라디미르라면. 심지어 블라디미르. 유채화 전면 썼죠? 유채화는 네. 유채화는 아니고 유채화도 아까 쓴 거죠. 아까 썼죠. 네. 예. 지금은 뭐 방템을 간 블라디미르는 아니라서. 지금 딜을 맞는 데 있어서는 좀 아파요. 야 그래도 웅덩이랑 전멸만으로 또 살아나가네요 거기서. 네. 정말 저건 잡았어야 되는데 최소한. 경기 너무 길었어요. 킬댓이 더블 스코어예요. 네. 이게 단순 킬댓만 놓고 봤을 때는 역전할 수 있는 킬댓인데 이 선수들이 만약 글로벌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옥이에요. 템만 눌러서 네. 느낌이 오죠. 딱 사이즈가 내 템이랑 상대 템 비교해보면 견적 대충 나오거든요. 와 이거 조냐까지. 아 왜 이러냐. 갈 생각인가요? 아니면 아, 퍼포먼스로 대파 뭐 블라디 대파 한번. 왜냐면 사실 우리가 쪽파가 먹기엔 편하지만 김장이나 이럴 때 대파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봤을 때 지금 블라디도 대파가 한번 필요하고요. 필요하죠. 김장해야 되나요 얘네? 네. 네? 긴장해야죠. 아 긴장 그렇죠. 또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대파까지는 네 뭐 그런 점은 대체 넘어가려고 했거든. 그 긴장이 어떻게 이제 왔어 우대사 우대사 당장 우대사. 아 왔네요 다 왔네요. 아, 블라디 공포? 와 근데 또 살았어요. 블라디 또 살았어요. 그냥 수혈하면 그만이거든요. 와, 아무도 안 죽었네요. 다 죽고 이 야 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시부터 그리고 이 젤리 과연 지금 내가 힘을 줘. 합쳐지게 힘을 줘. 과연 잡 아마 이 화면이 풀리는 순간 선수들이 서서 껴안고 있을 겁니다. 아님 말고 아니네요. 네. 아 이거 하나 와 블라디 블라디 와. 블라디 피가 왜 저러지? 와 블라디 피차는 속도. 야 경기가 결사표 바닥에 결사표 바닥에 피 뿌리기. 아 웅덩이까지 C9. 네 C9 그리고 팀 디그니타스의 4강 C9이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2대 0이에요. C9 많이 얘기만 들으신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게 확실히 북미의 강팀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경기에서는 좀 긴가민가 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네. 어 이거
C9 그 북미 강구 맞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C1경기의 중반부터 그리고 2경기의 내용만 봤을 때는 이번 롤드컵에서 기대할 만한 팀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내일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북미 선발전 계속해서 중계해드립니다. 오늘 패배를 하게 된 불판 그리고 팀 디그리타스의 3-4위전부터 마찬가지로 3판 2선승제로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결승입니다. 클라우드9 그리고 TSM. 약간 TSM에서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결승전은 5판 3선승제로 치러지게 되고요. 네, 또 같은 시간대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유아진 그리고 양옆에 도움 말씀 주셨던 고현기 해설 박성준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